자, 로스트아크 이어서 가야죠. 로스트아크 이어서 갑니다. 저번에 한 2시간 가량 스토리 진행을 하고 2시간도 안 되게 진행하고 2시간 반 이상을 던전을 돌면서 노가다를 했던 것 같은데 딱히 얻은 거 없습니다. 어제 영상은 1시간 반 정도 보면 돼요. 자, 슈사이어로 가는 길까지 거의 다 왔고요. 바로 코앞이죠. 진입을 해서 들어가도록 하죠. 자꾸 슈사이어라는 이름을 헷갈려요. 슈사이어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슈사이어라는 이름이 입에 안 붙지? 내가 먹을 거야. 저 빨라지는 건가 그냥? 어쨌든 빨리 가도록 하죠. 이거 부시면 안 되냐? 아, 여기 탈출하라고? 너무 무식하게 부리시는데? 가자. 안 깨지는데? 나만 깨져? 아니지, 유저만 깨지나 봐. 아, 뭐야? 못 가게 해놨어. 왜죠? 여기 왔어요, 저. 쉐빙선을 타고 이동하라고? 잠깐만요. 쉐빙선을 잠깐만. 쉐빙선으로 교체하고 와야 돼? 아, 그래? 나 가야 돼, 그럼? 아, 웃기지 마. 내게 얼마나 오래 걸려서 온 건데. 더럽게 멀단 말이야, 이 게임. 온라인 게임이라고 더럽게 멀어. 진짜 쇄빙선으로 교체하고 와야 돼? 아, 나 그럼. 제가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혹시 영상을 보시고 뭐 로스트아크 시작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실수를 안할수 있겠죠. 안 좋은 예 좋고요. 저는 닥치고 가겠습니다. 노편집으로 갑니다. 로스트아크 이제 편집 없습니다. 한 번에 잘해야 돼. 아무 걸리지 않게. 나 일어나자마자 키는 거 너무 나태해진 것 같아. 어제 6시에 자서 4시간밖에 못 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야 이거? 그러니까 맞으면 도망가는 거 귀엽네. 원래 맞으면은 상어인데 화나가지고 막 덤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왕이 뭐 주긴 했구나. 다전 배는 업그레이드해서 타는 건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군요. 쉐빙선이 뭔 소린지 몰랐어요. 뭐 그러려니 했죠 뭐. 저런데 가면 안 돼. 오늘 방송 슈사이어 진입인데. 빨리 가자. 아, 이거 너무 멀어. 아, 중간에서 변신하게 해줘, 쉐빙선으로. 바크스톰을 제공해줬어? 꼭 제공해야 되냐, 그런 거? 그냥 가도 가지던데? 그치, 이상하더라고. 다 이쪽으로 오니까 배가 바뀌어 있더라고. 나는 아닌 줄 알았지. 어제 유저가 별로 없었거든요, 아침에. 그러려니 했지, 그래서. 이것도 아까운데 뭐라도 가져가자. 아이템 주워간다고 생각해. 이제 죽고 있으니까 뭐.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어. 75 실링 총. 얘 가서 안 될지도 모르니까 일로 가죠 그냥 빨리. 왜 이렇게 근데 귀찮게 만들었을까? 그냥 빠른 이동 하게 해주면 안 돼? 돈 줘서 실링으로? 뭐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면 뭐 누가 죽나? 보내줘 그냥.
폭탄이래. 싸게 싸게 올라와. 부식된 펜던트. 저도 포인트 있대. 저 뭐야? 난파선? 여기서 혹시 교차 안 되다? 브락에서? 꺼져! 어디서 알짱거려. 내구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야, 왜 이러니? 750 뭔데? 고장나서 그래 설마? 아, 공포. 아 이거야? 가만 있어. 대기하고 있어. 뭐야? 도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여기 있다며 뭐 선박. 아 이거 기다리면 돼? 이런 거 언제 보겠습니까? 그쵸? 지금 아니면 언제 봅니까 이런 거. 빨리 시야 확보해봐. 그렇지 여기구만. 채빙선으로 바꿔주세요 가능하면. 아 항구일 때만 돼? 아 졸라 치사해 진짜. 유령선댐. 보내주세요. 거의 다 되네? 안 되는 거 없네. 내구도 갑자기 작살나서 지금 깨졌는데. 됐어 어차피 다른 배 바깥 할 거야. 이건 버려 이제. 침몰해. 고잉 메리오야. 요즘 뭔가 포켓몬 저번에 중국 표절 게임 했잖아요. 근데 작년인가 했는데 그 게임이랑 이번에 나온 포켓몬 레츠고인가 그게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봤는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보고 그때 조회수가 올라갔어. 댓글에 막 달리기라고 왜 달리지 하고 보니까 포켓몬 레츠고랑 비슷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미래에 지향 게임이야. 미래에 있을 게임을 표절했어. 게임기로 방송하는 건 복잡해. 뭐 이상한 거 들어가고. 무슨 이 캡처보드? 몇백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 이건 오바야. 몇백만 원은 캡처보드가 그렇게 비싸? 난 처음 알았는데. 돈 10만 원 하겠구나 싶었는데. 그런 거지? 그냥 좋은 거가 몇백만 원이라 그런 거겠지? 난파한 채로 가면 공짜 아니야? 개꿀이네. 저렇게 막 750씩 따는구나. 야 너무 심했다 저거는. 근데 나 왜 얼음 부딪혔을 때 안 달았어? 아 5% 증가해? 개꿀이네. 개꿀이잖아? 이거 하고 밥 먹고 오면 되겠네. 근데 결국 돌아왔습니다 오늘 키자마자. 솔직히 이쯤 되면은 쉐빙선으로 갈아타고 다시 찍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난파도 됐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난파 된 게 나왔잖아요? 그냥 온 게 아니라 난파가 되면 5% 빨라진다는
좋은 소식 알 수 있었고요. 자 갑시다. 항구에서 밖에 못하긴 하지만 다른 항구로 갈 때는 편하겠네. 근데 어떻게 바꿔? 아 이거야? 오 이런 것도 있었어? 어 이게 바크스톰이야? 이런 게 있는지도 난 몰랐는데. 업글댐? 아 이것도 설계도 필요하네. 아 못하는 애들이 있구나. 얘랑 수초 없잖아 저기에. 난파선? 난파선으로 하자. 가볼까? 폭파도 하고 출항 가자. 새 걸로 바꿨습니다. 어 약간 빠른 것 같기도 하네요 느낌이. 외형 때문인가? 얘는 28씩 떨어지고 내 것도 2800이에요 아우 아우 스카이림 저번에 어디까지 했지? 스카이림 메인 깨고 아 전쟁 전이었지? DLC나 할까 그런거를? 블랙카드도 해야되는데 주말을 살려서 하면 되고 주말 중 하루를 이제 마블에 써야될 것 같은데. 너 뭐 출석 보상 오늘 줬니? 출석 보상 줬어요 저? 받은 기억이 없는데? 따로 접속 안했거든요? 왜 오늘 거 안 줘? 오늘 출석 보상 없어? 오늘 출석 보상 없는 거야? 개치사하네? 뭐야? 아, 서류 파편 나왔다. 출석 보상 안 준대, 로스트아크? 출석 보상. 아 너무 왔다 이미. 되게 잘 준다 이게 뭐니? 아 저런 것도 있어? 섬에만 17개나 있어? 근데 몇일 차죠? 어, 오늘 출석보상 안 줬어 나. 아, 사기꾼이야. 어. 왜 오늘 왜 안 줬냐 진짜? 어떻게 된 부분이야? 아이고 아이고 실수로. 이게 제 탓입니까? 로스트아크 탓이죠? 못돼 쳐먹어서 출석보상도 안 주고 말이야. 오늘 뭐 아바타 준다는데? 15회에서? 아닌가 어제까지였나? 모르겠다. 아 혹시 외부에 있어서 그런가? 내부로 들어가야 주나? 아 입항을 안 해서? 이미 늦었습니다. 빨리 켜져! 내 잘못 아닙니다. 오늘 쉐빙선으로 갈아타지 늦게 키지 여러분들 한 20분 잘라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 이런 병맛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임? 아 로스트아크는 이제 거의 끝물이기 때문에 저는 슈사이어 보고 끝낼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이 천천히 즐겨 보아요. 여기서부터 보는 건 1화 이후로 처음인가? 캐릭터 생성이 다 안됩니다. 난 애초에 캐릭터도 없는데 난 다른데
캐릭터 생성도 막 맘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사실상. 여기서 안 나오면은 진짜 바다에서 안 되는 거네? 뭐야? 어 나오네. 야, 근데 안 나와 출석은. 출석 안 나와요. 출석 안 나옵니다. 바다에선 출석이 안 되니? 너무 한 거 아니니? 야 이제 반이야? 유튜브 댓글이나 읽어야겠다. 야 마블 이후로 처음인 것 같다. 마블 할 때 이제 공성 할 때 너무 지겨워서 읽었었는데 읽는 거 처음이네. 읽어볼까? 아 뭐 항상 읽긴 합니다 댓글을. 댓글 안 읽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처음이지. 댓글 좀 많으니까 간략하게 읽어보자. 아 포켓몬 디지몬 왜 이렇게 많아 극혐이야. 디지몬 디지몬 솔직히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더럽게 많아. 뭐야 이거 누구야. 야 가 뭐야 저기 어디야. 음산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환각의 섬 보물상자에 섬의 마음이 있다고? 저기 사람 있다. 저 따라가자. 악당인데? 아 피피섬인가봐. 회복버섯 플러스 4 설종화 플러스 5. 상자 어디있는데? 뭐한 거야? 상자 없냐? 서로 안 때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우리의 목적은 섬의 마음이라고. 우린 하나야. 죽은 사람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헤어지자. 여기 있는 거 맞지? 없는데? 이거니? 어떻게 먹는 거니? 뭐하냐 쟤네. 둘 다 죽었니? 뭐야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아니야 우린 친구야. 이거 먹겠다고 그러는 거야. 여기다 피를 집어넣어야 되나 보구만. 이 건방진 게임 이거. 죽어! 열릴 것 같아? 무슨 상자가 열리는지 알려줘야지. 미친 게임아. 아 누가 땄다. 어 아 저 말을 자꾸 실수할 것 같지 나? 상자 어디 있는데? PP로 먹는 거 아니야 결국은. 내가 잡았는데? 열고 있다고? 아파요 그만해요. 이런 데서 쓸 수 없다. 나 지금 뭐하냐? 슈사이어 진입도 못하고 나 그냥 나갈래. 아니야 떴어. 못 나가. 패배자는 못 나가니?
내보내주면 안될까나 좀? 다른 애들 다 나가잖아. 왜 나만 안 나갔지냐? 개똥겜이죠? 야 좀 내보내줘! 됐다. 나도 열게 해주세요. 유저 더럽게 많아서 열 수가 없어요. 아 나 좀 가자 이 미친 게임아. 들어가자마자 이게 뭔 짓이니. 응? 이게 뭔 짓이야. 갑니다. 입구에서부터 대기하고 때리는 것 봐라. 후회하게 될 것이야. 헤어지자. 아 미친놈아. 나 간다고. 아 왜 이렇게 호전적이야 다들. 야, 느려 터졌다고 나만 노리는 것 봐라. 야 경쟁이야? 아 저래? 아 나 저런 거면은 가차 없지. 잘하지 나. 그냥 뭐여. 쌍 보여? 쌍 보여? 10점. 죽으면 초기화 되니? 아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인다 근데. 나랑 좀 안 맞나봐. 꺼져. 저거 소용없냐? 나한테 그러냐? 얘네 파티 맺었냐? 아 점수가 이렇게 쌓이네. 꺼져. 뒤지기 싫으면. 그래 내 덕분에 근데 어시스트 점수 없냐? 어쭈 가차 없다 이거지? 피피의 주무대를 맛보겠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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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어가지냐? 개 좋은 거 아니야 그럼? 너무하네 진짜. 야 이거 좀 심했잖아. 딸 피는 게 죄야? 어디서 바로 쏠라 그래. 죽어. 더러운 녀석들 가만 안 둔다. 간다 나. 소환소 소환해놓은 곳 봐라. 뭐야 끝난 거야? 집에 보내주세요 그럼. 끝났으면. 아 뭐 저런 걸 왜 이렇게 해요. 아이. 저거 먹으면 이득이 뭐냐. 상자 받았는데 뭐 어떻게 쓰라고. 다 유저 나갔는데? 안 나갔구나. 된 거야. 나 이제 보내줘. 어떻게 나가는 거야. 탈출의 노래로 나가면 돼? 아 그렇지. 이렇게 나갔었지?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 챙긴 것 좀 볼까요? 상자 얻었는데? 저게 보물상자구나. 보물상자 열 것 같다는 건 그냥 상자 여는 것 같고 내 생각엔. 저건 그냥 별긴가 봐. 가자. 결국 또 딴 데 갔다 왔네. 아 30분이야.
솔직히 도망가려 그러면 도망가기 쉬워서 오히려 약간 이제 얻어 걸리는 거 잡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얻어 걸리는 거, 도망다니는 거 잡는 게 제일 나은 것 같고, 처음에 맞들 넣으면 무조건 손해네. 도망갈 거야 죽이기 전에 스킬 다 빠지면은. 스킬 다 빠진 상태가 벤틈이기도 하고 싸우는 게 불리해. 돌아다니다가 얻어먹는 게 최고야. 근데 이게 월어든 기동력이 안 나오니까 얻어먹을 수가 없어. 도망가면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월어드 1대1은 좋은데 말이야, 저런 건 안 좋네. 저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 야, 허벅 부분 100 몇 개 있지 않았나? 빨리 가자 시빙선. 난파선에서 나오는 설계도도 다 별개로 나올 거 아니야? 내가 이거 타다고 이거 나오는 거 아닌 거 아니야? 박스톰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떠드는 동안 어째 너무 양치를 열심히 하고 잤냐? 왜 이렇게 이빨이 흔들리는 거 같지? 아우 이거 왜 이렇게 아프지? 아니, 나 입 빠지면은 다시 복구가 안 되는 나이야. 안 돼. 빨리 가자. 이거 쉐빙선 맞긴 하죠? 그렇지. 이렇게 보는 건데 30분 동안 뭐 한 거야? 원래는 저랬구나? 그니까 못 가지. 와, 바로 입항하네? 아니구나. 얼어붙은 바다. 혹한의 주위 얼어붙은 바다입니다. 입항한 것 같은데? 캐릭터는 버서커네요? 도착했습니다. 도착 소개 이미지가 없어. 보자 이거. 섬의 마음 있네 진짜. 랜덤인가봐. 에이 안 나왔죠? 극혐이죠? 에이 갖고 싶었는데. 아이 가자. 나 출석 보상 안 줘. 어? 출석 보상 저 왜 안 줘요? 잠깐만요. 이벤트. 어? 먹어지네? 야 견습 세트 준다고? 뭐야? 아바타? 아바타 먹음. 근데 아바타 없음. 상자가 있나? 상자? 여기 있구만? 어디 볼까? 힘 0.5% 모두 받기. 얘는 당연히 곡괭이죠? 아 모두 받아치는구나. 당연히 곡괭이죠 같은 소리 같은데. 아 이거 입어서 저렇게 나오는 거야? 이 가리면은? 이 가려야지. 나부터 왜 만들었냐 대체? 왜 만든 거야 대체? 정보 주세요. 되게 추워 보인다 여기. 장비가 어울린다 이제. 추위에 어울리는 장비야. 아저씨. 죄송합니다. 전 문제 없습니다. 친절 줄 거죠? 수사여의 어른이 사람이 한둘인 줄 아슈? 친절 넘겨. 이걸 다 누가 사들인 거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맞아. 나 퀘스트 받고 올 거야. 뭐 처음 보는 얼굴이야.
얼굴 기억은 하냐? 여기 사람들? 모험관이 말씀을 들어보니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뭐야? CP 섬이 의외로 먹기 쉬울 것 같은데? 한번 죽으면 떨어지나 봐. 5포인트? 우리 그 녀석 대신에 짐을 옮겨준 겐가? 내가 이곳 자네 이곳에 무슨 일인가? 얘 여기 있네. 그 광기 군단장이랑 싸운 광기 군단장이잖아요. 뭔 소리야? 전 광기 군단장. 목걸이 찾아주세요. 부두목. 뭐 준다? 능력치 올려주는 건가 보다. 대화 좀 하고 와라. 연계 퀘스트네. 가는 길에 얻을 수 있는. 범인이니? 잘 가. 아이니 필요한 분, 노자비를 구하는 분. 언제든지 그림자 시장을 찾아주십시오. 그림자 시장은 아주 대상급 상품만을 취급합니다. 노예 시장이 있나 보네. 가자. 얘는 총 쓴다. 전 맵은 총 쓸 것 같은 이미지는 없었는데. 아 다리야, 왜 이렇게 다리가. 예스. 저런 건 자기가 싸우면서 알아가는 거. 어디서 알아서 들으려 그래. 지가 배워야지. 저 사냥 속에서, 실전 속에서 배워가야지. 어디서 남이 캐온 정보를 들어먹으려 그래. 치사하게. 나는 피를 흘려가면서 얻은 정보라고. 공짜로 못 주지. 체력 증가 물약 주는구나. 좋은 거 주네. 다이슨. 내가 들고 있는 그건 그림자 시장이 입장권이. 그림자 시장. 잠깐만. 실력 회복 물약 어딨어? 야, 퀘스트가 끝났는데? 뭐 제한 있나? 다음 맵에 있는 거야? 그렇겠지? 이제 철 캘 수 있기 때문에 그림자 시장이다. 여기 시작했던 데 아닙니까? 걔? 그건 아닌가? 워리어 시작했던데? 멈추라. 여기서부터 여기 있어요 입장권. 이거 귀한 분을 몰라. 오늘 모르겠수다. 그런 녀석이 있었다면 저 노예들 좀 보게. 만약 그런 녀석을 찾게 되거든. 얼마 전 호숫가에서 젊은 이쪽입니다요. 에이, 요새 젊고 건강한 노예를 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데. 수사이어가 거긴가 봐. 와르르 거이고 그 로봇 나온 데가 그 건어 거인가 보다. 다른데 모르겠다. 에니츠는 그 건수하는 애 아닐까요? 그 양쪽에 글러브 끼고 있는 애. 방금 못 들으신 걸로. 어떠십니까요? 또 직업이 뭐 있었지? 슈샤이어에서 법사. 법사는 어딜까? 건강한 노예입니다요. 왜 너 어떻게 질 수가 있냐? 지는 방법이 있냐?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자, 고함.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노예상은 아닌 것 같군요. 저번에 잡아온 나무꾼 녀석이군. 체력이 6600이나 돼.
뭐야? 이곳에 없다니. 원래는 이곳에 있어야 하는데. 벌써 팔려갔어? 너랑 다르게 잘 팔려갔나 보다, 야. 위기 위기. 어디라고 들어오기는. 어이구, 노예 사러 왔지. 너 왜 이렇게 튼튼하니? 건방지게. 아니 다 달래줘야 돼? 한 명 달래주면은 걔네들끼리 서로 달래지 않을까? 짜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파르. 아, 네 동료들이었어? 아, 난 어린일 줄 알았지. 당연히 동료라고 그랬길래. 영영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애들을 왜 데리고 왔냐? 아, 뭣이여? 아, 쟤는 왜 이렇게 날쌔냐? 기분 나쁘게. 잘 가. 모두 비실비실한 녀석들뿐이구만. 저 노예들 좀 봐. 저기 또 있네. 뭐야? 돈도 안 주고 물약도 안 줘? 비싸네 뭐. 쌍 모여. 쌍 모여. 쌍 모여. 쌍 모여. 이리 와. 쌍 모여. 쌍 모여. 두목이야? 뭐 나 구해주러 온 줄 알았는데. 두목 구해주러 온 거야? 두목이 구한테 잡혔나봐? 여기 이렇게 문 잠겨있냐? 보통 열려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두목이면 아무리 그래도? 너무 약하다 두목님. 이러니까 갇혀 계시는 거예요 부하들한테. 아 참 거. 단원 소식이 어딨는데. 아 너야? 아 너를 여기 가다 놓고 놀고 있었구나. 정말 고마워요. 하마터면 해적선의 노자비로 팔려갈 뻔했다고요. 체력 왜 이렇게 없니? 어 근데 본 체력은 나보다 높네? 건방지게. 야 뭐 야 그냥 짜져있어. 왜 나달라 그래. 저러니까 붙잡혀간 거야. 짜져있었으면은 그냥 사는 건데. 가자. 내 실드 걸어줘야 되냐 설마? 또 찾아야 돼 여기서? 일로 가는 거구나. 또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귀찮게 만들었냐? 왔다 갔다 거리고. 가자. 돌렸어? 모험가님처럼 잘 싸우는 분은 빨리 가자. 얼어붙은 바다. 어, 맵 되게 예쁘다. 딱 슈사이어란 느낌인데? 아 전혀 슈사이어란 느낌이 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약간 강철스러운 느낌이었는데 몰라 모르겠어 그냥. 슈사이어가 뭔 느낌일까? 나도 슈사이어의 맛을 좀 보고 싶은 걸.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다이슨님께 보고해야 해요. 가서 보고해 그럼. 나한테 붙지 말고. 진짜 내가 보고해야 되는 거야? 살아나온 건 쟨데? 내가 안 구해줬는데 구해줬다 거짓말 친 건 어쩌려고. 투기장도 있어? 여기도 투기장 있냐? 저기 있다. 이어지는 거구나. 하나를 깨야지. 그치 체력 회복이지 이거. 체력 올라가는 거지. 그렇네. 아 이렇게 하나씩 아들 구해오라고? 재밌다. 누구야 얘야? 아이다 녀석. 나스와 대화. 저기 가는 거네.
약서. 두 번째까지. 흐느끼는 상자. 이거니? 얘는 뭐야? 그냥 NPC야? 아, 이렇게 눌러 찾는 거야. 이거 여러 명이서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 아닐까? 사람 있잖아. 아니네? 너니? 어, 의문. 아, 잠깐만. 아, 헷갈려 죽겠네. 의문, 의문. 왜 흐느끼니? 살아있는 자의 냄새. 위험한 놈인 것 같은데? 수상한 남자야. 검지 계속 나온다. 신기하다. 3만이나 준대. 어, 뭐 책도 준다는데? 각인인가? 각인서? 스튜 먹고 싶어서 그렇지? 나도 먹고 싶다, 야. 귀찮은 게임이야. 열어봐. 각인서 저거 왜 자꾸 주냐? 같은 각인서만 막 주는 것 같은데 저거? 야, 캐스트에서 주면 안 되지. 당근 이해하겠는데. 아, 물약 준단다. 좋아. 물약 주세요. 은혜 잊지 않는다고? 가자! 상자 속에 사람이라니. 리베르. 아, 언제 끝나? 이거 길어요, 퀘스트. 아, 덤플이라고? 완료 가능. 어, 이제 저거 준다. 강화치유. 좋구만. 가라. 각인은 언제쯤 배우게 될지 모르겠다. 가자. 그럼 중요하겠어. 언젠가 하게 되겠지, 때가 되면. 스토리를 다 보면은. 쇼사이어, 쇼사이어. 와라. 시간이 없습니다. 서리빨 강도단 녀석들이 주드님께서 운영하신 모두들 조금만 참으라고. 맑은 물과 싸움꾼에게서 붕대를 구해와라. 쟤는 주먹을 싸우는데 얘는 뭐 총 들고 싸우냐? 지상하게 오벨이잖아. 이거 뭐야? 와, 지체력 2800이나 해? 괴랄하네. 가는 길에 해치고 가면 되겠다? 어, 지나가는 거 그치 뭐. 가서 공급해주는 용도겠지. 깔끔. 아, 뭐야. 아이고 참 거. 아래쪽에도 있는데 아래쪽에도 이게 포탈이 있네? 길이 되게 가까운 편인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이제 철 캘 수 있겠다. 드디어 캐는구나. 기대가 되는구만. 다이스님께 들었어요.
부두목 심손을 단번에 때려눕혔다니. 야, 한 번 대포로 쏘는데 한 번이어야지 당연히. 양심 있으면은. 야, 빨리 철 줘봐. 이제 4레벨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19레벨 얼마 안 남았고요. 20레벨까지 찍을 필요 없죠 이제. 설치하면 돼 그냥. 진짜 가냐? 나도 안 때렸어. 아, 근데 치사하네. 나도 갈 거야. 그렇지. 철. 예스, 540이나 주네. 이걸 드디어 먹는구나. 기나긴 시간이었어. 한두 명씩 있냐? 됐나? 65? 아, 별거 안 준다, 야. 데미지가 부족해. 아슬아슬하게 가자. 어, 많은 것 봐라. 내 녀석도 강도와 한패냐? 어머나, 죄송해요. 하마터면 모험가님의 잘생긴 얼굴을 뭉개버릴 뻔했지 뭐예요? 이 꼬맹이는 안 보이는데? 아, 나 마을에 있던 애였나? 마을에서 다 큰 놈이 된 건가? 철레나, 어, 이제 철도 캘 수 있어. 이제 19레벨 생활 포인트 물약을 얻었기 때문에 19레벨만 되면은 일반 견습이나 초보자용 도구로도 캘 수가 있죠. 초보자용 도구로 철을 캐는 수준. 아, 드디어 캔다. 야, 드디어다. 아, 아깝다. 더 이상 사치다 저거는. 최강 업그레이드 적용. 4랭크다 이제. 다 철 다 꺼내. 니금방 철은 모두 사라질 것이야. 지금 철 파밍 중이신데 건방지게 어디서 숟가락을 얹어. 대포에 맞으려고. 야, 빛나는 철도 나오네. 얼마나 갖다 바쳐야지 그걸로 바뀌더라. 800개라 그랬나? 극혐. 싸게싸게 해주면 안 돼? 진짜? 생활 레벨로 장비 만들면은 세다며? 뭐 생활 레벨로 올리지 뭐. 무기는 생활 레벨로 하자. 무기 정도는 될 거 아니야? 단어 안 돼도. 도와주십시오. 아, 주드가 지원금을 보냈군. 제발. 덕분에 한숨 돌릴 수 있겠어. 한숨 돌릴 수 있겠어. 반드시. 뭐? 리벤이 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오늘은 먹을 수. 격려주라고? 이렇게 좁은 데서? 아, 귀찮네요. 넓은 데서 격려주던가. 코앞에서 말이야. 엄지손가락 눈 찌르는 줄 알겠다, 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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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 야. 내 사인을 받아서 뭐 하냐? 나 벌써 그렇게 유명해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자. 매력 올랐고요. 이런 올라가면은 뭐 세일해 줘. 발로스케이트처럼. 감사합니다.
야, 아래 하고 와야겠다. 어떻게 넘네? 의외로. 근데 베른에서만 되는 거야? 설마 그 레이드 같은 거? 베른성에서만? 루테란성. 루테란성이랑 엮여 있나 본데. 메인부터 깨자. 빈병 수집하기. 이거 모코코다. 빈병이 먼저요? 내가 빨리 빈병을 다 모았네. 모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못 캐지. 좋아. 다 내 거야. 단원 찾기. 위쪽이네. 여기 깨면은 위로 보내겠지 뭐. 저기 연관 돼 있겠지. 내 아들 본 적으로 고맙네. 너무 배가 아팠어. 빵 나눠주기. 미리 할 걸 그랬네. 참. 여기 다 온 동네가 다 거지 같냐? 가슴 아프게. 쓰러뜨린 자로군. 자네가 누군지는 이미 알고 있네. 살아서 다시 보게 되는 역시 살아있었나. 투기장에서 자네를 처음 만났을 때 특별한 힘을 느꼈네. 그렇군. 나 투기장 그건가 보다. 시작할 때 그건가 봐. 연동되나 보다. 여기서 시작한 거 맞네 그러면은. 하루만 봐주세요, 바이다님. 옷 갚을 돈이면 애초에 빌리지를 말았어야지. 따라와. 내 이름 갚을 수 있으니 제발. 아주 제발요, 바이다님. 여자를 놔주라. 아니, 이게 누구신가? 이거 다 배를 잡고 있냐? 명치 한 대씩 맞았나 본데. 자네에겐 내가 더 쓸모 있지 않나? 날 데려가라. 배드님, 안 됩니다! 계획을 좀 더 앞당길 뿐이다. 여기서 해치우면 되는 거 아니야? 여전히 영웅놀이에 심취해 계시는군. 진 매드니 뭐 좋아. 니놈의 소원대로 투기장에서 마음껏 소리 재밌다. 멋들 하고 있어. 얼른 도박해. 뒤에서 야유하기는 뭐냐? 서브 깨야 되는데 야유 날걸. 넌 뭐야? 전에까지 나설 필요 없네. 야, 나 키 왜 이렇게 작아? 걱정하지 마. 일반 병사보다 훨씬 작네. 머리 하나 차이면 거의 160 아니냐? 얘네가 큰 건가? 한 2m 되나? 자네가 하튼 짓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알고 있나? 아, 그래? 미안해. 진작. 가자. 어째 이 게임 하면서 욕만 먹는 것 같다, 야. 맨날 바보 소리만 듣고. NPC들이 온갖 NPC들이 이제 멍청이 아니야 이러면서 길만 가도 말이야. 멍청한 녀석 하면서 속만 뒤집어 놓는데. 혹시 카드 배틀이야? 아이단의 펭크를 더 이상 내버려둬선 안 돼. 밧줄을 넉넉히 챙겨. 나 쪽이야? 나 이거 먼저 깨고 와야겠다 그럼.
야 진짜 게임 길긴 하다. 이렇게 다 짜여져 있다는 게 신기하네. 신기해. 고니우스와 승부 시작. 카드 게임 드디어 알려주나 본데. 환호하라고? 환호 어디 있는데? 항상 했던 건데 항상 찾죠. 사기꾼들 아니야 이거? 고뉴스게 나쁜 놈인가 보네. 춤춰. 올때 너의 춤이 보고 싶다. 야 할라 할란 안 되니? 애교 부리긴 뭐야? 저런 것도 있어? 뭔가 혐오스러운데? 고니우스! 좋아. 야, 800원 많이 준다. 생활 경험치 많이 주네. 철환 3개 캔 것만큼 주네. 얼마 남았어 그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머니. 매드님님 제가 구하러 갑니다. 제가 구하러 갑니다. 화해단 녀석이 벌벌 떠는 모습을 보고 싶어. 물약상입니다. 나 물약 얼마나 했지? 많이 있구만. 빨리 가자. 좋아. 수고했네. 이제 우리는 칼날. 255 실링. 여명은 들으라. 그강 무도한 바에단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부터 붉은 장막 투기장으로 간다. 가서 매드딩님을 구할 것이다. 가자. 장비가 다 똑같은데 저거 안 걸렸냐? 신기하네. 팔에 다 완장치고 옷까지 똑같은데. 나 완장만 차있길래 완장만 보고 나는 다른 장비인 줄 알았는데 다 똑같네. 복붙이야? 곤란한걸. 칼날바람 언덕. 카오스 게이트에 특별한 보상이 있다고? 포인트 찍고. 오셨군요. 이제 욕망군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욕망군주 뭔가 쎄하다. 나온다고 얘기한 거 같은데. 코빼기도 안 보여. 여기 악당만 있으면은 걔가 낄 데가 없을 거 같은데. 걔랑 뭐 손잡고 있나? 설이 늑대요? 이상한 것만 나한테 맡기는 거 같아. 난 철이야. 아, 자식들 가볍게 철만 싹 피갈라 그랬거늘.
코세를 못 참고 그거를 공격하네. 사라져. 너 벌써 깼어? 너가 그거야? 걘 뭐냐, 밑도 끝도 없이. 좋아, 인장이야. 가자. 아유, 잠깐만, 철, 철, 철. 아, 철 있는데, 야, 야, 덤벼. 아, 꼭 방해를 해, 이렇게. 어, 시끄럽네. 쟤 왜 저기서 알짱대냐? 모든 철을 내가 다 캐가겠다. 얼마나 있어야 되나 진짜? 엄청 캐야 돼 지금까지랑 다르게. 둔기가 확인서? 둔기가 있어 이 게임에? 아 이게 뭐야? 파이단 그래 망할 파이단 자식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사실 분위기가 좋지 않아. 혹여나 녀석의 혓바닥을 뽑아내고 싶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라고. 이거는 그냥 사기적으로 좋은데 얘는 뭐야? 이게 다야? 데미지 감소되면 안 되잖아. 청한 여명던 녀석들 발버둥 치는 15% 올라가지만 20% 감소된 피해가 가끔 나올 때가 있다고? 근데 딜이니까 약간 다른가 판정이? 내가 생각한 느낌이라? 보장 낡은 나무 상자를 부순다고 내가 겁먹을 거라고 이들에게 돌을 대는 것이 빠를? 워워 진정하라고 친구. 아 그래 장비 창고. 난 남아서 여기 저기 있냐? 아 가자. 저걸 캐네 고세. 나랑 비슷한 건가 본데. 유지야, 너무 늦는다고. 안돼, 나 저거 먼저 찍어야 돼. 까먹어. 스케올. 빨리 움직이지 못해. 보급품이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이렇게 보내다니 이쪽으로. 야 80짜리 준다고? 아 너 비싸 근데. 교환하자. 이럴 때 써야지. 아, 언제 쓰겠냐. 오, 야, 괜찮은 거 나왔다. 확률이 나네, 확률이. 목소리를 낮추세요. 제 시간에 도착. 목소리를 낮추세요. 노예 투사 리벤. 자꾸 뭘 가져오는 거야? 이 통은 뭐야? 이거 술 아닌가? 얼마 쓰신 거야 나? 먼저 가서 경비병들을. 멍청한 우퍼 녀석. 창고 열쇠 훔치기. 내놔 창고 열쇠. 이렇게 수상한 애체라. 50%씩 해서 올라가서만 한. 붉은 장막 투기장 투기장 입구였구나. 너무 외지에 떨어져 있어 뭔가 했는데
입구매 입구닫기 좀 해놓지. 당황스럽네. 변장. 변장이 무슨 마법사를 하는 것 같은데? 학살의 전장. 붉은 장막 투기장을 찾아주신. 아 슬라이 쿠퍼 아니야 이거?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잘못했어. 모셨습니다. 소개합니다. 돌아온 학. 아 이런 식이야? 아 슬라이 쿠퍼 맞네 진짜. 아 개싫다 진짜. 야, 이탈해 빨리. 제일 싫어하는 거다. 잠입. 제일 싫어 진짜.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 잠입하면 막 기다렸다가 그러잖아. 나 그걸 할 때마다 뭔가 시간이 아까워. 성격이 급해서 그런가 봐. 나랑 너무 안 맞아. 장막 투기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소개합니다. 돌아온 학살자. 무너지고. 뭐지? 무슨 일이야? 자. 애들이 매섭게 어 이런 것도 있었어? 아 이런 식으로구나 이렇게. 역시 실력은 아 이렇게 쓰는 거야? 어? 야 왜 몸통 박치기 했잖아? 아 뭐야? 몸통 박치기 했잖아 하라며. 아. 아니 몸통 박치기 하라고 했길 돼 있길래 했는데 이씨. 조건이 있나 본데 빠지는. 개한테만 걸리면 안 되고 사람한테. 아 개는 몸통 박치기 하면 되는데 사람한테 걸리면 안 되는 건가 뭐 그런 건가? 정말 싫어 이래서. 난 참을 수가 없어. 막 보스 잡을 때도 조금만 편하게 약간 멈췄다가 때리면 되는데 괜히 둘러타가 맞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난 참을 수가 없다. 그 전사들의 공격을 가볍게 흘려냅니다. 역시 실력은 여전하군요. 야, 그 몸통 박치기는 왜 있는 거야? 그냥 부딪혀서 뚫고 나가라는 거야? 아니 몸통 박치기 만들지 말던가 이럴 거면 그럼 숨어서 가게. 알았어 이번에 그냥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가겠습니다. 너무 호기심이 사람을 죽이네. 기다렸으면 진작에 갔는데. 나 이러고 못 참아. 내가 사놓고 안 깬 유일한 게임이 슬라이 쿠퍼거든요. 너무 짜증나더라고 숨는 거. 난 못 숨겠어. 나랑 안 맞아. 투기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소개합니다. 돌아온 학살자. 아 1150과 12000이라고? 그럼 잡을 수 있는 거네. 근데 맞으면 안 되는 거 잡을 수는 있는데? 애들이 매섭게 달려드는 오크 전사들의 공격을 가볍게 흘려냅니다. 역시 실력은 여전하군요. 아, 개 괜찮네 진짜 씨. 됐지? 여기
녀석이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래? 그럼 진작에 씨 알려주지. 아, 손 쫄았네. 방법 어디야? 이 녀석이 무슨 착각을 하고 있군 그래. 보는 눈이 정확하군. 봐라, 너는 애송이래잖아. 어쩐지 투기장이 붐빈다 했더니 진 메드닉이 돌아왔다는군. 그렇지. 맞아. 바쁘다 나. 어디 갔니? 메드닉의 뒤에 있던 오크 전사가 기습을 가합니다. 배를 감싸 오크들에게 반격하려 했지만 내가 캐스트 실패한 거 처음인데 여기서 세 번인가 하지 않았나? 진짜 나랑 잠입은 너무 안 맞아. 나는 멈추고 싶지 않아. 가자. 뭔데 저렇게 반응이 좋냐? 저를 따라오세요. 잠깐만. 보는 눈이 너무 많아. 야, 누가 그렇게 무식하게 가래? 저기서 뭐 하나 보다. 그 소식 들었나? 슈사이어의 유명한 모험가가 왔다는군. 놀랐습니다. 내가 그 유명한 모험가인가 봐. 경비병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하세요. 내가 왕위 기사고 뭐 그런 것들 다 빠꾸 된 거고 저거 유명한 모험가라는 거 하나만 남은 거야?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나 저 가져오라고? 녀석을 잡는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나갑니다. 걸리면 또 처음부터 이거? 야, 절대 걸리면 안 되겠다, 진짜. 야, 이거 진짜 막아놓은 거 봐라. 그냥 잠깐 비켜주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도 못 하냐? 아, 야, 뭐야, 왜 그래. 나 잡혔어. 대화 있었나? 있었구나. 소식 들었나? 열쇠와 치명서 바로 이겁니다. 바로 가자. 여명 단원들의 참입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기다. 그 메드닉이 이곳에 붙잡혀 왔다지. 빨리 가자. 진 메드닉이 다시 투기장에 설 줄이야. 어디에 걸까요? 난 무조건 메드닉이요. 메드닉님. 됐다. 언제 녀석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노예 수감소가 가득 차겠군. 얘들아, 가자. 자, 다들 대비. 정신 똑바. 이번에야말로 싸그리 잡아 쳐넣어주지. 멈춰라. 이곳은 니깟 녀석이 돌아다닐 곳이 아니다. 여명놈들이 정문으로 들어왔다고. 내가 지금 그곳에서 왔는데 너 누구냐? 이 상남자. 야, 가자. 가자. 그거네 썸네일 그 트레일러 열어주시는 건가요? 아, 감사합니다. 문도 열어주네. 착하네. 한 덩어리 할 것 같은데. 이틀 이후로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여줘야겠구만. 야, 무식한 것 봐. 역시 실력은 여전하군, 진 메드닉. 그분께 바치기에 부족함이 없어. 위대한 분이시여, 당신의 종이 재물을 바칩니다. 야, 이거 욕망군주 관여 됐겠는데.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오,
너희의 공격을 버텨내다니. 이번 재물은 제법 훌륭한 용계 아닙니까? 용계? 맞아. 모든 것을 포폐시키는 자연스럽게 합류했잖아. 처음부터 있었던 것 마냥. 아, 이렇게 하나도 못 맞췄어. 처서로 못 맞췄어. 아, 이걸 끊어 먹으시네. 깜찍한 분이네 또. 아, 그만 때리세요. 아, 저 그럴 거야? 들어와. 피하기 시작하면 장난 없다고. 어디 갔니? 죽어! 저 9만밖에 안 되는 9만 따리 주제 말이야. 매도 내가 얼마 센 건지 모르겠어. 때려봐. 때려봐. 야, 그 뭐니? 몇 팩 따니? 리아르스 정도인데? 아, 겸인데. 역시 엘프 공수가 셌다니까. 걔는 바꿔 파는 애였어. 와우. 어딨니? 어디서 안 보인다, 야. 야맹증 환자인데 이런 거 하면 어떡하니? 바로 걸라는 것 봐, 또. 좋아. 싸게 맞는 부분이야. 왜 이렇게 튼튼하냐, 나 근데? 달질 않네? 아, 그만해라. 2만 딸인 주제 말이야. 왜 이렇게 약하냐? 야, 매드나 혼자서도 비볐겠는데? 매드니? 그건 아닌가? 너무 강해진 건가? 저번 투기장에 비해서? 얘는 투기장에서 머물러 있구만, 실력들이. 나약하죠? 계획이 무너졌잖아. 제가 주인님이 아니었나 보네. 갑자기 어디서 저런 놈이 진짜. 베드닝님 괜찮으십니까? 자네 괜찮나? 위험한 작전이 있는데 잘 버텨줬어. 오우, 일이 예상보다 심각해졌군. 바이던이 악마와 결탁했을 중이야. 어서 바이던을 쫓아야 하네. 오우, 아이템 안 주나요? 어? 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간다는 거구나. 돌아가서 쫓아간다고? 돌아가서 쫓아갈 계획을 세운다. 오케이. 휴샤이어의 바이단이 불러낸 건 분명 악마였네. 그것도 아주 강력한. 저 퀘스트 받고 싶은데 이거 먼저 해야겠지? 고맙네. 전에는 그렇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무기부터가 바뀌었잖아. 대검에서 지금 화약으로 바뀌었잖아. 화약으로. 내 처치하는 거야? 약촌 어디 있는데? 아, 여기 있구나. 등병이야, 뭐 건들기만 하면 되겠지? 둘밖에 안 되는데. 누가 경비야? 둘밖에 안 되는 놈이 쟤니 안 되는구나. 열심히 잡어. 잘했어. 약초 캔 다음 한꺼번에 해야지. 아, 자네 같은 전사는 이곳에서 바에단의 흔적을 쫓고 있는 중인데. 좋아 좋아. 촌놈들 매드나기 최강인 줄 알았을 거야. 진정한 최강을 보고 말았잖아. 아, 저렇게 젠드냐? 여기 젠 해줘. 아, 이렇게 멀리서 된다고? 아, 너무
계란한 거 아닙니까? 야 하나씩 캐는 게 어디냐? 20개인데 어 7개 갑자기? 어 너무 복불복이다 야. 말로 혼내줘야지 잘 캔단 말이야? 하나? 둘? 랜덤 게임이야? 어 뭐야 여긴 뭐야 약초지 여기도 많네 퀘스트 물약 아 인간적으로 인장 400개씩 줘야지 퀘스트 귀찮은 건데 저거 할 시간에 다른 거 하면 훨씬 이득 볼 수 있는데 레벨도 많네 비고 만렙 아니어도 사냥하면 더 오를 텐데. 서클 사이드를 지켜주신 바로 그 전사. 괜한 도전. 아, 저거구나. 왕자의 무덤. 어, 그분이니? 정직해 보이는군.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말이야. 오, 야, 저런 좀비도 나와? 대검? 그냥 매드낙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힘없는 매드낙인데? 치매 걸린 매드낙 아니야 저거? 알아줘. 남았니? 아 뭐야 한참 남았잖아 싹싹싹 모여 싹 모여봐 하 어쭈? 시방 어쩌다 이 말이오? 어 덩어리도 나온다 어 야 저 폭군 좀 아니죠? 야 다음 주인님 맞들입니다 한 놈씩 한 놈만 팬다 주유소야 난 한 놈만 팬다 쫓아가서 팬다 도망을 가 때리는 척하면 도망가는 것 봐라 졸렬하게 딱 서 힘도 풀어 뭐 이렇게 약하냐 투사의 반지 에이 265가 뭡니까 누구코에 붙이라고 가자 칼날 바람 언덕 우리 블랙가드 2 하고 싶은데 아, 50분 무덤 방향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이 악마의 기운은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다 이쪽이 이야기가 길어져서 걱정했네. 어땠나? 첫 번째 흔적, 바퀴 자국을 추적하라. 나 아니지? 어, 그렇지. 바퀴는 다 똑같이 생겼어. 무슨 더럽게 커 심지어. 두 번째 흔적. 비석 어디다 쓰는 거야? 전부 궁금했어. 꼬악으로 먹는 거구나.
살아있네? 이 추위에? 아 옆에 저기 있어 살았네. 거기 있으니까 춥지 멍청이. 아 지금 기다렸다 먹어야 돼? 아 이거 혐이야. 뗄감 모으기네. 이거 씨발 세 개를 모으란 말이냐? 진짜 하나씩 나오네? 미쳤다 미쳤어.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을 한 번에 먹고 왔잖아. 눈 크게 뜨고 찾아봐. 이거 잘라서 가면 안 되냐? 못 먹으면 안 되냐? 불시 되살리기. 의식이 돌아와도 거기 있는구나. 여긴 기억나는 건 투기장에서 들려오는 환호 소리였어요. 시간이 머무른 시간의 옷으로 이동하라. 이 포인트 찍고 와야겠다. 난폭한 서류를 처치하라. 난 철을 처치할게. 철이 득득보다 단단하거든. 50%네? 싹싹 모여봐. 그렇지. 야, 이 추위에도 나무가 자라는구나. 하긴 그렇겠지. 아싸 인자 90개. 아 왜죠? 드리프트! 아 더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아 어디를 봐서 호수냐 이게. 이놈 진짜 아무것도 없어. 맵만 길어. 곰이야? 서리 곰. 콜라 곰이네. 여기 오니까 아크 했을 때 생각난다. 그런 거 보면 아크도 그래픽 좋았다. 하긴 아크는 그래픽이 좋을 수밖에 없지. 사양이 씨발 사양이 그랬는데. 하긴 아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 뭐 여기도 있어. 돼지가. 돼지야. 돼지 같은 게임이네. 비성공이네. 이 좋은데. 빨리 레벨을 올려야지. 야 좋은데 여기 잘 나오는데. 저기도 있잖아. 심지어 가는 길이야. 야 이렇게 경험치 이렇게 잘 주는데 이걸 여태까지 못 깼단 말이야? 추석 보상으로 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결국 캐게 되는구나? 슈사이어까지 와서 겨우 엔니치부터 있었는데 대륙을 나라를 세 개를 건 네 개를 건너서 사죄하라고? 비굴한 것 봐라. 아 진저일 여기도 있나봐. 손오공
아이구야. 돼지가 비성공인 게 너무 부담된다, 야. 뭔가 이거 문제 있는 거 같은데 살짝. 아, 아무도 안 깼어 이거? 이 좋은 걸? 두 번 캘 수 있다고. 개꿀이잖아. 눈맵이 확실히 예쁘긴 하다. 스카이림 많이 해서 그런지 눈맵이 예쁘네 보기에. 정말 반가워요. 지렁이 구해달라고? 당신은 정말 반가워요. 그런데 아, 너 거 파르구나. 호수까지는 어쩐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그런데 이곳 다음에는 제 동생들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뭐래? 이 동생은 네가 뭐 동생까지 봐야 되냐 내가? 아, 항아리. 여기서 지렁이까지 지렁이까지 가져가야 돼? 지렁이? 아, 저기 있네. 지렁이 저건가 보다. 어, 더럽네. 얘는 뭐냐? 제니는? 어, 현미네. 뭔 일이 있었길래 막고 있냐? 쟤 비성공 아니었어? 밉상이나 때렸나? 진저 웨일 찾기. 여기도 지렁이 있는데 있네. 웨일아. 다친 게 아니라 술 먹고 있었어? 이렇게 독하고 맛없는 것은 맛있는 건가요? 아, 거참 저거 부축해줘야 된단 말이야? 아, 내가 깨야 되는데. 야, 버텨? 나와봐. 한 3분이면은 충분히 잡겠다, 야. 나오네. 먹어. 회복할 필요는 없지만 먹으면 좋지 뭐. 그렇지. 영감은 이렇게 독하고 맛없는 것을 마신단 말이야? 내가 갔다 와야겠네. 아, 이제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냐? 아, 참 거. 보기만 해도 춥다, 야. 날씨도 이런데. 집안이 최고야. 집에서 살고 싶어. 집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 난. 나가야 된다는 게 정말 슬프네요. 너 뭐해? 감시탑은 모험가 녀석이 맘대로 올라도 되는 곳이. 여기 마크 없어? 아, 절로 돌아가는 건가 보다. 그냥 진행하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시탑. 템 레벨 몇이니? 278? 감시탑을 오르려고 하다니 겁도 없는 손님이. 적이니? 아니지? 만! 더 이상 갈 수 없어. 여기 잠깐! 외부인은 이곳을 오를 수 없다. 간단한 시험을 통과한다면 말이야.
이 녀석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줄 사람. 쌍 보여. 덤벼라의 손아. 이게 연대 문명이요. 어따 대고 창을 들고 와. 문명에 날 빼놓지 말라고. 뭐야? 벌써 뻗은 거야? 빨리 와. 오, 야 덩어리 좀 되는데. 어쭈? 마띠를 꽂아? 오, 야 이게 오, 제법이다. 경비병. 의외인데 단추 덤빌 줄 알았는데 한타까리 한 놈도 있구만. 다음. 아, 네가 거구야? 쟨 거구가 아니었구나. 발버티기를 거구인 줄 알았지. 4천밖에 차이 안 나네 걔랑. 어쭈? 야 어디가? 간다나. 하는 것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말이야. 누구시죠? 아, 로손이요. 제가 먼저 갑니다. 이거 찾으셨네요. 여기죠? 절로 가는 거네. 저기서 돌려보내지 않을 테니까. 이곳에 탑을 세웠고 라카이서스의 봉인이 풀리지 않도록 도착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네가 죽을 자리다. 호락호락하지 않군. 얘들아, 얘들아, 죽어라. 죽어. 딱 덤벼. 딱 덤벼 덩어리들. 너희는 슈아 없니? 슈아 없으면 더 금방 죽는 거지 뭐. 다 덤벼. 싹 덤벼. 다 죽어서 벌써? 아 50%인데 아니지. 남은 50% 나와. 그래 한꺼번에 나와. 그렇지. 공수도 있네. 치사하게. 그렇고 치사하게. 그렇지. 공수가 제일 싫어. 어디야? 저기야? 여기야? 여기니? 아, 저기구나. 야, 뭐, 아이고 이런네. 아이, 내 정신 좀 봐. 가자. 감시탑 망원경을 사용하시면 호수에 피라미 한 마리까지 보실 수 있습죠. 잠깐만요. 됐다. 노예 마차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런 그 방향인데 호수는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래 뭐 쓰러질 것 같은데. 부하는 대장을 닫는 법이지요. 말하는 거 봐. 저길 보십시오. 노예 마차입니다. 마차가 가는 방향. 노예 마차가 이렇게 화려해? 저건 파에단의 저택 방향이 길어야 되는 거 아니야? 확실합니다.
비싼 노예인가 보다. 산재불인가 봐. 역시 완벽한 때 바이단님 아니 녀석을 따라잡았음 위험에 처하시면. 어 이제 멀티맵이네. 좋아 좋아. 가자. 735 실링. 어 많이 주네. 여기는 이동비 많이 들 것 같아. 딱 봐도 맵이 길어서. 뭔 짓이니 밑에 것도 혼자서? 몸깡이야? 아 너무나 좋은 거. 깜짝이야.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제발. 아 아니군요. 내 거죠 그럼. 그렇지. 20% 남았다. 아우 자 열 다 봐야 돼? 아 뭐야? 다 모여봐. 쌍 모여. 쌍 모여 쌍 모여. 불? 제거해봐. 여기도 있구만. 딱상 모여. 그렇지. 그렇지. 얼마나 좋아. 같이 싸우니까 얼마나 좋아. 철레나. 아이씨, 저 새끼 못 잡았다고 나한테 해코 잘라는 거 봐라. 어 바이단 은신처가 던전이네. 가볼까? 어 여기는 인원이 되게 많다. 여기 4대 던전인가 보다. 어 275부터네 여기는. 75부터 300이네 여기네. 괜히 거기 돌았네. 가자. 던전도 예뻐 보이는데 딱 느낌이. 바에단의 은신처 300까지 나오는데 300까지 5레벨 넘네. 그리고 장비 들어오는 게 280 넘게 나오겠는데? 제가 또 이런 거 차트는 잘 나오거든요. 뭐 저기야? 얼마나 줄라나? 별로 얼마 안 줄 것 같은데? 얼마 안 주면 잡을 필요 없지. 디아랑 비교해서 뭐가 더 재밌냐고요? 어, 이게 더 재밌습니다. 그래픽이 좋아요. 그리고 약간 이제 컨트롤 하는 맛이 있죠. 디아는 이제 같은 스킬을 반복해서 약간 멍 때리고 하면 재밌는데 이거는 이제 맨정신 해도 재밌습니다. 근데 멍 때리면 디아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하면서 느끼는 게 디아 하고 싶다고 느꼈거든요. 어, 이게 디아 완전 상위 요원이라 훨씬 재밌다 그런 것보다 약간 이제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이거 하면 디아 하고 싶고 아마 디아 하면 또 이게 하고 싶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늦게 나오니 이거를 다 때려잡아야 된단 말이야? 미친 게임이네. 방패! 아 너무 막 쓰나 내가? 비싼 건데 저거 250실링짜린데 여기 안 때리고 거기 때리니? 그렇게 때리니? 비밀장부 구원자의 하이. 여긴 장비를 잘 주는데니까 약간 기대가 된다 뗄 때마다. 근데 이제 게임이 너무 길긴 하네. 발까지 잡는 것보다 훨씬 긴 것 같다. 발도 길긴 했으니까. 아. 앱터 하나가 대륙 하나? 그 정도 아닌 것 같고 여섯 개 나라.
훨씬 긴 것 같네 확실하게. 훨씬까지는 아닌가? 디아블로 길었지? 디아블로도 길었으니까. 야, 3를 안 해봐서? 이렇게 말하고 말하긴 뭐하지만 2만 해봤기 때문에. 이상하게 스타 2랑 디아 3는 할 때쯤 되면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는 할 필요가 없었네. 스타 2는 뭐 나중에라 사서 하긴 했는데 딱 제가 그때 스타 2가 처음 나오고 무료였거든요. 근데 그때 무료 때 못해가지고 바로 사서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건 뭐 후회 안 합니다. 자유의 날개 69,000을 때 사긴 했는데 컴퓨터 사양이요? 아 예예예. 야, 훅 가네 이거? 여기 멍 때리면 안 돼. 디아랑 약간 다르네. 아, 왜 눈물이 나지? 아. 어떤 쥐새끼가 기어들어왔나 했더니 투기장의 그 녀석이자. 야, 여기서 이게 보이냐? 야, 근데 되게 예쁘다 저태. 야, 잘해놓고 사네. 오늘이 숨이 붙어있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컴퓨터 사양하니까 확실히 이 로스트아크가 사양이 높긴 하네. 제가 이 컴퓨터 2년 전에 샀거든요. 아 뭐야, 왜 이래 얘네. 어 뭐야. 어 2년 전에 제가 이거는 인터넷으로 해서 조립으로 샀는데 2년 전에 당시 이제 가전제품 회사였나? 아, 거기서 권장 사양이 250만 원 선 사양이 이 권장 사양이랑 똑같더라고요 그 당시.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컴퓨터는 조립으로 사는 게 낫긴 하다.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이거 전 컴퓨터까지는 업체에서 해주는 걸로 샀는데 사양도 훨씬 낫고 가격도 저렇게 비싸. 근데 권장사양이면 솔직히 이게 나처럼 커멀못들은 전자제품을 사는 사람들은 이거 0%면은 모이겠네. 잡아야겠다. 아 뭐야 넘어지니? 딜 좀 봐라. 아아아아아 진짜. 야 내가 뭐야. 방송은 어디 갔어? 아, 자, 야! 아, 등에 꽂힌 것 봐. 와, 혐이야. 아, 자꾸 화면이 나가지고 이거 이 게임만 이래. 마우스 안 내보냈는데. 야, 잘 버틴다, 공수들. 아, 야, 잠깐만. 아, 더럽게 아프네. 75%에 아직도? 위에 있나? 여기 있니? 여기 있으면 내가 어떻게 찾니? 근데 번개 왜 자꾸 떨어지는데? 아 물량 먹었구나. 언제 먹었대? 튕길 때 먹어졌나? 경비대장 잔디발 처치하라. 누가 잔디발이야? 누가 잔디발이야? 좋아. 어쭈? 어쭈? 너니? 야, 너 닭소리 딱 나오는 애네. 36,000이나 해? 아, 나 이거 하드지? 맞다. 이거 왜 이렇게 아픈 거 했다. 이거 하드였지? 아이, 정신줄 놓고 있네, 진짜. 하드 솔플인데 말이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어. 담백하게 만들어주지. 너무 아픈 거 아니니? 700밖에 안 다네. 건방이라 그런가? 이리 와봐. 오 야야 왜 이렇게 아프니?
예이. 저 까먹게 돼. 이게 던전이라는 걸. 이거 던전이죠? 나 저택이라 자꾸 까먹게 된다. 던전을 뭐 이렇게 만들었어. 헷갈리게. 빨리 와봐. 지금 화났나 본데? 분노주를 장애했나? 바닥을 저렇게 때리냐? 다 잡았네? 저기가 경비병이야. 야 근데 부하랑 덤비기 시작한다 이제 확실하게. 근데 부하랑 덤벼야지. 왜 뒤늦게 합류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돈 떨어뜨려 놓은 것 같네요. 뭐 이렇게 더럽게 깔아놨냐? 좋은 저택에서. 야 여기서 딱 1년만 살아보면은 소원이 없겠다 야. 죽여야겠는데 바이단 반드시? 부러운데? 자 이러는게 내 저택이다. 자고 일어나서 딱 이제 계단 걸어 내려오면은 이 번쩍거리는 거 다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럼 전기값 걱정 좀 하겠는데? 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집에 절대 밖에 안 나가지. 이건 누구니? 뭐 했다고 반피나 달았냐? 진짜 이러지 말라고. 아 미친 게임이야. 야 막어. 야 이거 저 공포가 제일 상인 것 같아 진짜. 방심을 할 수가 없어. 야야야 진짜 이거 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됐다. 계속 옆에서 딜 넣는다 쟤. 그렇지. 스킬 간의 데미지가 너무 심해. 평타 수십 번 때리는 게 이 버스샷 하나랑 똑같아서. 버스트 캐논 약간 좀 과하네요. 10만이네? 갑자기 괴물이 나오냐? 아 이게 백어택이 아니라고? 벌써 파괴됐어? 뭐했다고 파괴가 됐대? 누워? 폭탄이야. 이것이 폭탄이요. 단독밖에 안 달아? 이만 깎고. 아 좀 튼튼하다. 아 돌진이네. 백어택! 아 아깝다. 백어택 아니네. 얘 뒤집 때린다. 신기하다. 데미지 되게 잘 나오는데 갑자기? 어쭈? 근데 저번 대륙 두 번째 던전 진짜 잠옷 쎘는데 데미지 거의 뭐 3000 박혔는데 나 깜짝 놀랐었는데 별로 안 박히네. 걔가 오벨이야. 걔한테서 이제 멀티 했을 때 동료들 막 학살당했거든요. 나는 탱커라서 안 죽어서 나 혼자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 정도 적당하지 데미지는. 사실 너무 높으면은 멀티에서 이제 하게 되면은 4인팟 하면은 이펙트 때문에 헷갈리니까 이펙트 끄는 거 나도 잘 안 쓰고 이펙트 끌 수는 없지. 왜 던지냐 그거를. 되게 늦게 던지네. 예이 백어택 좋구요. 아 백어택 했었어야 되는데. 아 잡았으면 됐어. 두 개 먹어 중첩 안 되네. 아 좋은 거 좀 주자. 아 이거 이 정도로 만족할 몸이 아니야 이제. 여기서 안 돼? 이거니? 감사합니다. 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왜 쟤만 저렇게 신났어? 가자 같이. 걸어가야 돼? 도중 좀 이어놓지. 못 나가시는데? 아 반응이 없어 다른 노인네들은.
평소 죽고 싶었나봐 그냥. 바에단의 은신처 서재로 이동하기. 서재. 얘는 왜 반응이 없냐? 이렇게 다 쳐들어올 줄 몰랐나? 싹 모여봐. 너가 문제다, 야. 아, 소환사? 아, 싹 모여. 싹 모여. 어차피 잡아야 되잖아. 너만 풀렸냐? 얘들은 직무육이야. 그렇지. 딱 이쁘게 풀렸네. 어, 얘는 안 풀리네. 여기서 적보는 애들은. 안 죽니? 탄! 아, 좀 많다. 그렇지! 야, 역시 궁이야. 근데 이게 게임이 궁에 들어가는 아이템 자루 있거든요? 아, 던파에도 무큐 있다 그랬나? 무색큐 부족? 아, 그런 느낌인데 약간 무색이 아닙니다. 컬러풀한데 비싸요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신기한 게 상점에서 하는데 원래 이런 거 약간 재료 같은 거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나야 편하긴 한데 나중에 상점으로 바꾸는 거 아닐까? 아, 근데 궁극기 너무 좋다. 전사 이게 방패병인데 보호 능력이 있건 10초 동안? 그거는 그냥 배제하고 범위 짧기도 하고. 바이단이야? 바이단이 왜 여기서 던져? 도망가네 있다가? 겁먹은 바이단. 여기, 여기가 있는데? 창고가? 싸우다 도망가나? 아 뭐야. 되게 흐접하다. 대체 어태커나 소환사 같은 건 어떻게 될까? 특히 소환사 궁금하다. 센 거 소환할라나? 이렇게 조그만데 백어택이 걸리다니. 아, 아 백어택 널라다가 센 거 못 집어넣네. 백어택이야. 야 저렇게 때리는데 앞에서 맞는 거 아니야 사실상? 근데 백어택이 돼? 누우시고요. 제다 내 거지. 어떻게들 모은 보물들. 바이단 막고 있는데 얘는 여기서 대기하고 있던 거야? 야, 완전. 바이단 너가 주는 거냐? 장비? 인문 있는데? 이봐, 아무나 나와서 저놈 좀 처리해. 나와서는 안 될 게 나왔어. 바이단, 노예를 놔주기. 이제 저것들 내 눈 앞에서 치워줘. 그때라 싱싱한 인간이라고. 어디야지? 무슨 맛이 나는지 조금만. 이게 디아블로 3에서 나오는 애 아닌가요? 어, 봄까지 생겼냐? 디자인 좀 여기랑 안 어울린다. 뭐 흡수하는데 빨아먹는 거 있나 본데. 어이야. 오. 너는 못 때리니? 넌 안 되나 보구나. 어쭈? 오, 유연해. 생긴 건 다르게. 야, 이거 너무 쉽게 잡았다. 근데 하는 맛이 없긴 하다. 어? 오, 딜 센데. 아 잠깐만, 아니야 취소 어렵네요. 아 너도 돌진형이냐? 돌진 전혀 안 하게 생겼는데. 앉아서 주는 반면 받아 먹게 생겼는데. 사실 이럴 때 있으면 좋을 텐데. 남자다니. 아, 저 쪼꼬미들을 소환하는구나 저걸로.
와, 저기서 나와? 좋아. 몸을 바짝 해야 돼. 아, 저거 옆으로 스쳐 지나가면 안 맞네. 어제 튼튼하다 했더니. 어쭈. 평타가 저래? 아이, 두 번 뛰기 좀 오바죠. 잘못 맞으면 훅 가겠다, 근데 얘는. 위험하긴 하네. 지금 그 타이밍에 나오면은 다 죽어야 되는데? 그치? 백어택 되고 있네? 지금, 백어택, 아아. 신도피 그냥 싸워야겠다? 맞죠? 나은 거야? 뭐 카운트 된 거야? 아, 이거. 아이,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못 움직여, 왜 이래. 어우, 야. 이거 진짜 훅 간다, 이거. 나대면 안 되겠다. 한 방이 있는 녀석이네. 아, 이거 아이가. 잠깐만. 버스트 캐넌만큼은 때려줘야지. 들어와. 토할라고? 아, 쟤 좀 부담되는데, 쟤네? 꼬꼬미들? 그렇지. 카운터 진짜 쓸만하다. 이게 너무 호불호 갈리게. 레이드 보스는 도트라서 안 들어가긴 하는데, 카운터. 이런 애들은 진짜 좋은데? 엉덩이 대세요. 아, 좋아. 아, 야, 장판 진짜 혐이야. 소환됐니? 목을 받아내. 어우, 야, 3000? 야, 진짜 위험하다, 야. 어우, 야. 그 방부터 시작해. 빨리 죽자, 이제 그만 버티고. 나머린 역시 찍기로 가야지. 아, 죽겠는데? 마무리 찍기로 가야 되는데, 왜? 최후 900 남았잖아. 잠깐! 좋아. 특별히 제안을 하나 하지. 여기 보물고가 별거 없냐? 여기 있는 내 재산의 절반! 절반을 떼어줄 테니까! 문 옆에 있는 금 몇 개 있는 게 다인데? 한 번만 봐주게! 이미 털린 거 아니야, 여기? 돈이면 다 살 수 있는 세상이다! 영웅 행세 따윈 집어치워! 야, 얘를 해치우면 다 내 건데! 아직도 죄를 뉘우치지 않았나, 바에던. 또 왜 반으로 나눠? 천박한 제안이 통하리라 생각했나? 모든 자들이 너와 같이 욕망을 쫓아 영혼을 팔진 않는다. 진정 이번에도 신세지게 되었군. 바에다는 심판할 것이네. 투기장으로 와주게. 아, 근데 그 너무 그래픽 찌그러진다. 이거 너무 심했다. 그 좀 아니잖아. 아우, 야, 장비다. 아, 투구 뭔데? 나왔네. 285 나왔네. 안 나온 척 하고 있어. 어디서 나와놓고서 츤츤거려. 아직 이 콤보 되니까 이 정도면 되겠네요. 야, 잘 나왔는데 280 넘었겠는데 이 정도면 볼까? 에이씨, 넘긴 개뿔. 난 이걸로 나가야겠다. 지들끼리 나갔나 보냈어. 잡은 건 난데. 30분을 날려먹긴 했지만 꽤 많이 봤어요. 첫 번째 지금 4대 던전이라 그랬나? 첫 번째 던전도 이제 봤죠? 여기서부터 4대 던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처럼 맵에 던전 두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끊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잘 봤고요.
여기에 매드닉님께서는 다른 스팀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드디어 우린 자유야. 오늘 뭐 해야 되지? 야, 능력치 올려주는 거 주네. 생활 포인트야? 괜찮은 거 주네. 다음에 우린 자유야. 여기야? 아, 왜 이렇게 시커먼냐? 다음 이어서 가는 걸로? 내일 이어서 가는 걸로 하죠. 어, 내일 접속이 되면은, 아, 주말에는 가능하면 안 하고 스팀 게임 하고 싶은데 이벤트 있나? 이제 끝물이잖아. 신호 저기 슈사이어 보면 스토리 끝난다고 들었거든요. 이틀 접속 안 하면 어떻게 돼? 혼나 남아? 지령서 주간 레이드 이런 거야? 아, 됐다 그러면. 거의 다 먹었네 이미. 안 먹어도 되겠네 남은 건. 대충 슈사이어 보고 끝내면 되겠는데.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뵈죠. 뿅. 저는